이수주기 작업을 하러 가는데 이거 영상 촬영하랴 저거 들고 가랴 하니까 손이 조금 부족하네. 판때기는 또 말벌 때려잡겠다. 판때기를 또 챙겨서 보니까 저 위에 말벌이 왔다 갔다 해서 벌통을 보니까 자리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자리벌이 아직 자기네 통으로 자기네 입주도 안 했으면서 말벌 오니까 꼬리를 댕글댕글 막 흔듭니다. 영상 찍으려다가 든 게 아니라서 놔두고요. 영상 찍는 사실은 영상 찍는 걸 까먹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영상을 찍을 걸 조금 후회가 되네요. 지금은 요거 한 4주 된 통인데 요거 이서주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4주 됐는데 4주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서주기 작업을 하려 했는데 저번 주에도 까먹어가지고 이번 주로 이서주기 작업을 하려고 지금 좌대랑 통이랑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데 조금 불편합니다. 비가 많이 왔는지 아예 물소리가 대단합니다. 빨리 좌대를 설치해주고 등검이가 어디 갔냐. 아씨, 등검 말벌이 어디 갔는지 못 찾겠습니다. 분명히 때렸는데 그 정도로 때려가 지금 기절하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요거는 잘 크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클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 원래 저기다가 받은 자리에다가 한 번 더 놀라냈는데 못 났습니다. 일단은 위에 올라가서 이서주기 하고요. 이서주기 하고 비가 많이 왔는지 미끄럽네. 여기도 말벌한테 좀 시달리나 봐요. 애들이 나와서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서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코미가 이렇게 보시면은 예, 이쁘게 잘 내려왔습니다. 딱 맞게 왔어요. 이 네 칸 다 내려왔거든요. 네 칸 다 내려왔습니다. 네 칸 다 내려왔고, 통이 어디냐. 요거를 타카를 찾아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마무리 설치하고 다시 찍겠습니다. 작업 마무리 졌고요. 하나, 둘, 셋, 네 칸까지 내려왔고요. 이제 요거는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나. 4주 만에 네 칸 내려왔거든요. 그럼, 어때도 제 생각에는 통도 무겁고 지금. 그러면은 7월 달 내로 여기 요 부분 요거 한 칸 정도는 더 내려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8월달 뭐 9월달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해서 바닥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이서주기 작업을 쉽게 끝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 18호통 들어온 거 확인해보고 여기 저 두촌에서는 제가 우리 공장에서 등검은 말벌을 못 봤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는 여긴 등검은 말벌이 보입니다. 아까 확인 사살 못한 게 못내 아쉬운데 쟤는 제가 18호 통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벌이 그다지 세 보이지 않습니다. 쟤도 나와서 떨고 있는 거 보니까 말벌 뛰어서 조금 괴롭히나 봐요. 아, 이제 슬슬 말벌들이 못 살겠구나 봅니다. 새들이 나와서 지금 방어 대응 하거든요. 이거 지금 이거는 말벌이 다닌다는 소리입니다. 기다렸는데 말벌이 안 오는데. 말벌 좀 잡아볼까 하고 기다렸는데 더 이상은 안 오니까 아직은 뭐 말벌이 와도 떼거질 오지를 않으니까 다다음 주나 와서 말벌을 조금 수월하게 해드릴 방어할 수 있게끔 나뭇가지 좀 덮어주겠습니다. 뭐 별로 다니지도 않았는데 벌써 맥이 빠졌네. 다니지도 않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기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자리가 괜찮은 것 같은데 간택을 못 받았습니다. 내년이나 지켜봐야죠. 아직 집꽃이 덜 폈나 보네. 핑계일까 안 핑계. 어디. 아이고 여기 말벌에 엄청 시달리나 보네. 얘네들 말벌에 시달리는지 엄청 많이 나와있죠. 근데 뭐 지금 말벌을 잡으려고 해도 말벌이 안 보여요. 철수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말벌에 많이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숫벌이 많네. 숫벌이 많다는 거는 분복열이 어디 볼까요? 여기까지 왔네. 이만큼 내려왔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분봉열이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거 분봉하겠는데요. 다음 주에 와서 비가 안 오면 제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와서 제껴보고 왕대 제거로 끝날란지 모르겠네.